양쪽으로 조금씩 잡아서 구워줍니다. 바닥딱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 만들어진 부분을 생각해서 조금 넉넉하게 짜주시고 밑에 고무줄로 묶어줍니다. 적당히 귀 높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저는 밑에를 프렌치 스타일로 따주면서 같이 이 귀 부분을 따줄 겁니다. 귀 높이 이 정도로 생각해서 저는 만들 거예요.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. 양쪽으로 곰돌이기를 비슷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풀러도 되지만 깔끔하게 한 번에 따줘도 예쁩니다. 저는 이 상태에서 뒷머리를 프렌치 스타일로 이 귀 부분 만들어진 거하고 같이 따줄 겁니다.